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네 내래 다 찬송하여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뜻 없다 할렐루야 아멘 허룩한 집에서 좋은 척 이리며 내 찬송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계신 사랑 날 말해드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더 들려드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내게 더 들려드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저 예수 계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시게 내 말에 도시여 날 구속하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저 예수 계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라여 드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새로운 말씀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저 예수 계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계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계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친히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벗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물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테러와 전쟁,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참된 평화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강건한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굶주림과 아픔을 외면하고 우상화를 그치지 않는
북한의 정권은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씨앗교회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사 복음적 평화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이 제거되어 하나님 나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진정한 평등과 평화의 시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사학들의 건학이념에 따라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예배의 영적 뿌리를 회복하도록 사학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윤리관을 갖게 하시고 이단, 우상과 미신을 비롯한 잘못된 가치관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마지막 소망으로 세우신 한국교회들을 지키시어 담대함으로 예수 소망을 전하는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한국의 장작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5일 남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축복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광림교회 봉헌을 통해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축복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과 능력을 담대히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광림의 양떼를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된 목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림의 재단을 넘어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선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이끄시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결단하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기관 부서를 부흥케 하시고 특별히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회학교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울 성령한국 청년대회, 교육선교를 통해 전국 120여 교회를 섬길 청년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과 사랑부 샤이닝의 부흥을 통해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와 남녀 실업인 선교회를 통해 견고한 뿌리를 지탱해 나가는 진실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뻗어나간 광림의 선교센터와 선교사님들을 지키시어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헌신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성가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의 선교지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35회 호렙산 기도회가 이번 주일 금요일 7월 14일로 제35회 호렙산 기도회가 마쳐집니다. 금요일날 성만찬 예배로 종료하게 되는데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올라오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7월 1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뒤에 주보에 박스광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선교국의 국내 교육선교가 7월 24일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국에 요즘 농촌에 가본 농어촌에 가보면 애들이 없습니다. 애들이 있는 것은 목사님이 좀 젊으면 애가 있고 그리고 조부나 조모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몇 교회를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봉사활동도 합니다. 청년들이 7월 24일부터 진행되는데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 27교구의 김옥주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병남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속해도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나누며 서로 위해 중보기도 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승진 장로님의 부군 되시는 윤홍상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위로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일정표에 맞춰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선교국 교육선교도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오늘 8월 26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귀한 청년 집회입니다. 이런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원의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한 가지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CTS와 더불어 저출산 대책국민운동본부에서 하는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서명운동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중에는 이 공간이 교회 예배 공간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비어있는 공간에 지역사회의 아동 돌봄 운동으로 좀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이 법의 청원이 돼서 입법이 되지 않냐면 불법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유치원 같은 교육은요. 유치원 교육을 허가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유치원이 국공립이기 때문에 국공립에 유치원 되면 종교교육을 못해요. 예배를 못 드려요. 필경 그것이 교회가 운영하는 저 유아원이 저 유치원이라 할지라도 그 저희 교회는 그거 우리는 교회 교육이 저 신앙 교육이 중요하고 예배해드리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지원 안 받아도 된다. 우리 교회가 다 후원해서 우리 어린 신령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없이 하는데 저 어려운 교회들은 주중에 이걸 하려고 해도 법이 돼야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주중에 공간이 놀아요. 이걸 좀 하자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뭐 이렇게 뻗딩기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귀한 일 하는데 그래서 입법 청원하는 겁니다. 여기 올린 큐마크도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런 데 한번 축하를 찍어보란 말입니다. 엄한데 전화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찍으면 딱 한번 찍으면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교회가 얼만큼 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법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입법 청원하자는 겁니다. 선교구와 교구에서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들 동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세요 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봉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삶의 귀한 교훈과 더불어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소부와의 이야기 가운데 파리와 존나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파리가 꿀항아리에서 꿀을 핥아먹습니다. 변두리에서 조금씩 핥아먹으면 될 것을 조금 더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깊이 들어갔다가 그만 꿀항아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날개에 꿀이 젖어서 날 수 없게 되었고 그냥 거기서 꿀 좀 먹다가 죽게 될 지경이 되자 이 모습을 본 좀나방이 파리 주면을 날면서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야 이놈아, 아니 조그만 놈이 변두리에서 먹어도 될 걸 가지고 뭐 그 안까지 들어갔다가 그 모양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이 미련한 놈아라고 비웃습니다. 이윽고 해가 졌습니다. 주인이 등불을 켰더니 좀나방들이 모여듭니다. 불 가까이로 모여드는데 좀 더 밝은 것으로 하고 모여듭니다. 그다가만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이 모습을 꿀 항아리에서 본 파리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나보다 더 바보다. 그러면서 자기도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에 끌려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우화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는지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굳이 유명한 가수의 노래 가사 말을 빌리지 않아도 빌리면 이런 거겠지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모를 겁니다.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요. 우린 지구촌 곳곳에 일어난 자연의 재해를 보면서 많은 생각과 더불어 노력을 기울여 자연 재해로부터를 벗어나고자 줄여보고자 노력합니다. 또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문제,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며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 이만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보셨는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세 종류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이 싸움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 하나가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재난과 싸워야 합니다. 홍수라든지 지진 같은 것과 싸워야 하며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질병 이런 것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특히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건강하고 지면 죽는 겁니다. 결국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싸움이 있다면 인간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협조자로 반가운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경쟁자, 싸움의 대상자로 바라보며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점에 가서라도 시장을 가서라도 물건을 사실 때 제값 주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은 다 제값 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살까? 깎지요.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팔고 물건값 잘 받을 수 있을까? 미묘한 긴장관계 속에서 사고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이런 긴장감이 있으면 이것이 과하게 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질병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와 나와의 관계, 상대편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저 사람이 왜 내가 이렇게 대할까? 왜 저렇게 대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패하기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서운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의 싸움을 합니다. 자신의 게으름과도 싸움을 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나와 나 자신의 관계되는 이 싸움,
할 때마다 여지없이 치고만은 우리의 삶. 성경은 이걸 계속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일어나는 분노와 질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느껴지는 상대감, 발탄감, 이것 때문에 이유 없이 분노하는 우리의 삶들, 이거 다스려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가만히 보면 싸울 때마다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에는 여지없이 치고만은 우리의 삶.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기독교의 선교 역사상 사도바울만큼 훌륭한 인물, 위대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의 일생의 고백을 들어보면 가슴 뜨겁게 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귀한 교훈 가운데 어떻게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실존의 고백을 고백한 말씀이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의 교인들에게, 바울을 위대한 신앙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벽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존의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속함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와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드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늘 생명의 법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쳐서 마음의 법적 구원의 법 아래로 복종케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사람에 대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은 구원 받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혹 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 져서 내 욕망과 내 정욕들을 살다가 내가 혹시나 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더 나아가 고린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가혹한 싸움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이 정욕과 내 이 욕망의 모습들을 내가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에 가지고 사단의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질병을,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만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이것 없이 나는 겸손할 수 없어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 없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족하다는 것으로 내게 육신에 가시 이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의 모습, 이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의 삶이요, 기독교의 핵심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삶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바른 그리스도의 삶, 영적인 승리의 삶, 자기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이 대속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정욕 그리고 하나님에게 심을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전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귀한 영적인 교훈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 나를 이기고 내가 내 나를 승리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에 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5장 17절에 와서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용법이 있다고 한 대조법입니다. 서로 대치하는 것을 기록함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본문의 말씀은 성령과 육체를 대조하여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선과 악의 대립, 성령과 육체의 대립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성령에 따라 사는 삶에 얻게 되는 열매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얻어지는 삶의 열매를 대조하면서 어떤 삶이 바른 삶이냐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립니다. 하나님께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은 깨끗한 곳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늘을 지향하는 마음의 사람이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며 신령한 것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며 사랑에 이끌려 사는 마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니 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어디요? 성령 안에 거하면.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사는 삶 현재를 지향하는 마음입니다. 세속에 이끌려 사는 마음이요 율법과 증오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요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얻어지는 열매는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9절과 21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어요. 눈을 돌려 밖에만 보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도 아닙니까? 성령이 아니 계신 곳에 일어난 일들. 그런데 이 둘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대립의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복음만큼 레디컬한 것이 어딨냐는 거예요. 신앙에는 중앙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봐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잘못된 거 압니다. 열머리 보니까 이건 아닌 거 압니다. 그런데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육체의 안일함과 더불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치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속이라는 이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24절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어 거듭날 때에 처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 자애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감격적인 그 은혜 때에 거기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 거하는 인생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삶으로, 다만 이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는 삶으로 새롭게 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규모까지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의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기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다는 건 뭐 창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창조적 경영, 창조적인 얘기.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쓴 낯선 단어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성실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실하고 근면하면 그 삶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요즘의 시대는 창조적 생각, 창조적 기업, 창조적인 뭐 이런 얘기하면서 거기에 열매가 맺어진. 여러분, 창조란 단어가 언제부터 쓰여졌는가 살펴보았더니 1920년에 사용된 단어고, 이 단어가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며 이야기됐던 때가 198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수님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두 가지 것이라고 합니다. 할례는 하나는 원래 있어 왔던 것을 보는 겁니다. 있어 왔던 것을 보는 것은 인간이 개입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반복뿐이에요. 여기는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것을 보는 것, 이것이 현재의 그 대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성품들, 우리의 인격들, 여러분 태어난 것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배웠던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여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성품과 인격이 되고 이것이 내 가치관과 세관이 되어 지금 나를 만들어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마치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는 이미 그려진 그림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들어진 것이기에 창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난 안 돼?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아무리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큰일을 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점점점 내라는 존재에 그 안에 갇혀지고 나라는 인간 점점 더 형편없이 태어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새롭게 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자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무한한 새롭게 됨의 가능성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에, 이 성령은 어느 때임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의 짐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내 삶을 이끌어갈 때에 내 삶은 새롭게 됨의 무한한 가능성의 삶으로 변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 속에 인격화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령을 통하여 성화되어 온전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해 보세요. 성령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열매가 예수님의 성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다름이 아닌 성령을 쫓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정함이 교통함인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의 공생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국률하심, 성령의 주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선행과 그러기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내게 있다고 해서 우리 애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었으면 우리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증거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없이는 주님을 위한 사역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원본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표본을 따라 닮아가는 것이 쫓는다는 것이고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따라 따른다는 것이 쫓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가면 가고 버리라면 버리고 가부를 말할 것이 없이 그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 의지나 내 판을 쫓아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너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비난 이유 없이 비난받아 본 적 있습니까? 오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는가요? 부글부글 끓죠. 얼마나 힘들어요? 만나기만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인내할 수 있잖아요. 참아내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쫓아갈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할 수 있는 것. 그러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지는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나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은 뭘까요? 성경에는 성령께서 하신 일을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가 뭐냐? 우리 라금 예수를 확실하게 믿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되 확실하게 믿게 도와줘요.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얘기하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구원해 주라 고백한 사람만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 얘기 들을 때 듣는 얘기들 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듣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나도 알아, 너만 알아? 그러잖아요. 성령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를 확실하게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령이 내주하신 이들의 삶에 그분이 빚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영적 삶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더 풍성한 열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줬다는 겁니다. 부어주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확산시킨 것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파묻혀 사는 삶. 그리고 늘 따뜻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굉장히 약해서 혼란스럽고 삶이 버거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받는다면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왜 아프냐? 왜 슬프냐? 여러분 슬프고 아파하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그 슬픔과 아픔을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의 소통을 함께 나누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뭐요? 무한한 가능성의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쫓아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열매로 맺어지고 내 안을 통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끝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어떤 내게 능력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슈퍼맨 돼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자로 생각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될 때에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된다는 인본주의자예요. 내가 능력의 사람 된다는 거, 내가 슈퍼맨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복신앙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러기에 나의 모든 것, 내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한없이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들, 성령께서 아니 계시면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 열매는 쓰고 쓴 열매일 터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라와 이금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체험케 하시는 삶. 그러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가전제품 얼마나 훌륭한 제품들이 많아요. 뭐 디자인도 예쁘고 뭐 상상을 초월해요. 요즘에 또 이렇게 움직이는 TV도 있더구만요. 그 TV는 3시간 충전만 하면 뭐 충전하면 한 3시간 쓸 수 있대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전제품이 기능을 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전선을, 전원을 플러그에 꽂아야 돼요. 그래야 기능이 가능해요. 충전해서 3년 3시간 쓴다. 그 다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또한 성령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연결되면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지 않습니다. 인생을 운명이나 숙명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새로 나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그 안에 무한한 새롭게 됨의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삶에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문 부시고 들어오신 분일까요? 열어? 안 열어?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을 열 때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며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며 나를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집사님과 함께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비행기 조종에 관심이 많아서 조종사인 집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집사님 말씀하는 가운데 비행기를 조종하여 비행할 때 두 가지의 조종 방식이 있답니다. 하나는 계기 비행과 또 하나는 시계 비행이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모든 조종사는 이 두 가지의 비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행 조종 비행한다는 겁니다. 계기 비행은 비행기가 할주를 이륙할 때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고 관제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 계기를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기가 비행기를 통제하여 매우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계비행은 활주를 달릴 때 주위를 둘러보고 괜찮으면 이륙하고 비행 중에도 자신의 시야를 의존하는 것이 시계비행이라는 겁니다. 날씨가 좋으면 하늘 상공을 나는 다른 비행기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자신의 비행 조종수를 의존하여 그 묵중한 미국의 비행기가 나는 신경과 더불어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시계비행. 근데 오랜 세월을 비행하는 비행사의 경우 비행하다 보면 악천후를 만날 수 있고 짙은 먹구름 속에서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노련한 조종사들은 계기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숙련된 경험이나 자신의 숙련된 모든 가치나 뭐 이런 것에서 자신의 지식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계기의 통제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노련한 조종사예요. 그러나 아마추어, 역설적으로 아마추어 조종사들, 얼마 되지 않는 조종사들은 계기비행보다 시계비행을 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 묵중한 비행기를 조종한다. 자기 마음대로 이 동체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다. 적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게 더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은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시계비행만 고집하다 보니 사고율이 높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 내 혈기, 내 자존감, 나도 모르게 내 남아지게 부슥부슥 오르고는 통제하지 못하는 이 분노들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 이기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어제가 다르고 어제가 보다는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고 변화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거부하면 죽은 생명이지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이길 수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가는 자 됩니다. 그리고 내 안을 이기는 자기 승리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생활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세울 뿐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간직하며 우리가 경험하며 매일매일 자기를 이겨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이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물 믿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의 근거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에 든든히 가지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진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신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과 이 백성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 백성을 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인도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난 전쟁과 테러와 나눔과 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평화의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하나됨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국리를 여겨주시사 속히 저 땅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속히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되어 풍성한 열매, 새롭게 됨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새로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 새 가족 등록카드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현 집사님 인도하신 김현식님, 최동현 집사님 인도하신 지미애님, 유은혜원 권사님 인도하신 이원성님, 예, 환영합니다.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 처음 오신 분과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난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쓰실까요? 교우들 향해 쓰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교회 지난 두 주간 있었던 것
소식들 나누시며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송 굉장히 은혜롭지요? 네. 네, 원곡보다 더 훌륭하게 소화하신 것 같아요. 원래 원곡의 제목이 Day at a time이라고 매일매일이랍니다. 그 가사 가운데 우리에게 큰 감동이 어제 건 지나갔어요. Yesterday is gone. 내일 우리 올 텐데 그 길 어떻게 갈지 몰라요. 하나님 그 길 좀 밝히 보여주세요. 그게 제목입니다. 이 영국, 미국의 고전성가인데 이런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들려주세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원곡보다 워낙 더더욱 훌륭하게 소화하셔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리 이 평생에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미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의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이겨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한 이들과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시오.